MBC 가요 베스트 국민 애창곡상. 시상자는 박상철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상철 씨. 네, 박상철 씨는 2000년대 데뷔해 무조건 한진이 좌우가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면서 국민 애창곡으로서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국민 가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상철 씨. 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참 이 애창곡상을 또 받아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나 우리 트로트가 우리 앞에 뭐 태진아 회장님 계시지만 저도 이제 우리 트로트가 좀 굉장히 좀 약간 어려운 이런 상태에서 지금도 막 여러분들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저 존경하는 우리 현철 선배님, 배일호 선배님, 또 우리 좋은 분들 정말 많이 오셨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요. 또 우리 후배 정말 제가 처음 가요베스트 출연했을 때는 후배 가수들이 거의 없었어요. 또 후배 가수들도 이렇게 많이 생겼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 주시면 저희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뭐 무조건이란 곡은 뭐 직장인들이 회식할 때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창곡 1위를 뽑히기도 했고, 뭐 많은 분야에서 네. 1위를 차지했던 곡이 무조건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노래방 가면은 그냥 뭐 그냥 많이 부르는 노래가 국민의 창곡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 무조건의 주인공 박상철 씨였습니다.